잘하고 있는 거고요. 작은 실험용 배지에 납작하게 붙은 물질. 3D 현미경으로 보자 배양되고 있는 소의 근육줄기 세포들이 녹색으로 표시됩니다. 평범한 연구실 같지만 세포를 배양해 고기를 만드는 배양육 회사입니다. 세포를 그 동물로부터 이제 추출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줄기 세포를 가져오게 되고 그럼 이 세포가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 이렇게 해서 점점 두 배씩 불어나는 과정을 쭉 거치게 돼요. 한 달 정도면 이제 뭐 적어도 만 대 이상의 양이 불어난다. 한우처럼 특정 품종만 키울 수도, 채끝, 등심 등 원하는 고기 부위만 키울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싱가포르가 세계 최초로 배양 닭고기 판매를 허용했고 미국에선 지난해 11월 배양육 기업 업사이드 푸드가 미식품의약국 FDA의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산업화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내 식품 대기업들도 상품화를 목표로 배양육 개발 회사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배양육에 주목하는 건 기후와 식량 위기를 함께 해결할 묘수이기 때문입니다. 전체 탄소 배출량 35%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소고기나 이제 고기를 갖다가 우리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고 보는 거죠. 특히 소가 내뿜는 메탄은 온실 효과가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해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배양육 대량 생산까지는 기술적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핵심은 세포를 키우는 배양액을 저렴하고 윤리적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우리가 FBS라고 얘기를 하고 소 태아에서 추출한 혈액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소 태아 혈청은 코로나19 백신 제조에도 사용돼 수요가 폭증했는데 리터당 100만 원 이상으로 가격도 비싸고 임신한 소를 도축한 뒤 소 태아의 혈액을 추출해 만들기 때문에 동물 윤리 문제와 직결돼 있습니다. 이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농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뭐 임신을 방치한다 뭐 이런 논란들도 계속 있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 정부도 배양육 안전성 평가와 제조 및 가공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 전문가들은 기술 연구와 함께 관련 제도 정비도 진행돼야 미래 먹거리를 둘러싼 경쟁에서 뒤지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합니다. SBS 백운입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세포, 소의 근육줄기 세포가 가득 자라고 있는. 세포 배양을 하게 되는 거는 사실 고기를 만드는 거예요. 소가 또는 돼지가 만들어내는 고기를 사람이 대신 기르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세포를 어떻게 하면 값싸고 쉽게 기를 것이냐가 이 배양육의 컨셉이거든요. 뭐 소, 돼지, 닭 그리고 생선, 갑각류를 포함해서 세포를 그 동물로부터 이제 추출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줄기 세포를 가져오게 되고 그럼 이 세포가 한 개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 이렇게 해서 점점 두 배씩 불어나는 과정을 쭉 거치게 돼요. 한 달 정도면 이제 뭐 적어도 만 대 이상의 양이 불어난다. 예를 들어서 1g의 세포를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으면 만 g의 세포가 되는 과정을 이제 저희는 수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 고기랑 또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유사하고 사실 다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를 수 있다는 건 저희가 그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뭐 꼭 고기에 지방이 너무 많다 느껴지면 지방을 줄일 수 있는 거고 또는 그 지방을 식물성 지방으로 대체해서 뭐 좀 성인병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다거나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할 수 있어서 더 앞서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먹어도 안전성에는 문제 없는 건가? 약간 이런 고민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74년생인데 그때 전 세계 인구 40억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80억이에요.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단백질, 고급 단백질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게 되어 있죠. 우리 축산업이 그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 상황에 이제 와 있는 상황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소고기를 먹을 수는 없어요. 아마 가격이 더 올라갈 겁니다. 생산하는 방법도 방목을 통해서 더 어떻게 보면 동물 친화적인 어떤 생산하는 가격이 무조건 올라갈 거예요. 전체 탄소 배출의 한 35%라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먹는 것과 관련된 탄소 배출이. 근데 그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소고기나 이제 고기를 갖다가 우리가 생산하는 데 있어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고 보는 거죠. 이 목초를 갖다가 먹고 결국 이제 가스를 배출을 하는데 그게 이산화탄소가 아니고 메탄이라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한 지역의 메탄 배출량을 감지한 건데 진하게 표시된 구역을 확인해 보니 소축사였습니다. 식감이 부드러우면서도 되게 쫄깃쫄깃하고 대체육이라고 말을 안 하면 사실 좀 모를 것 같아요. 계란찜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식육이 아닌 소재를 가지고 식육의 맛을 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첨가물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실제로도 나트륨 함량도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FBS라고 얘기를 하고 소 태아에서 추출한 혈액을 가지고 만든 겁니다. 세포를 배양하는 데 사용되는 가장 중요한 세포의 성분이고요. 소태아혈청은 일단 리터당 한 150만 원 가까이 합니다. 정말로 비싸요. 의도치 않게 임신된 소가 도축장에서 도축이 된 이후에 도축된 어미 뱃속에 들어있는 태아에서 혈액을 추출을 한 다음 동물 윤리와 가장 관련이 있고요. 이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농장에서는 의도적으로 뭐 임신을 방치한다 뭐 이런 논란들도 계속 있는 게 사실입니다. 태아의 경우는 면역 체계가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피를 뽑으면 그 안에서 이제 면역 거부 반응이라던가 면역과 관련된 활동들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비윤리적이죠. 혈청이 들어가지 않는 배양액으로 다 전환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미세조류라는 걸 씁니다. 저희가 탱크 안에서 키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품질 관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세포 배양액의 경우는 저희가 정확히 어떤 영양 성분들이 제공돼야 되는지가 정해져 있어요. 뭐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탄수화물 등등 그것들을 이 미세조류를 추출해서 이제 제공을 한다.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고기의 양이 1년에 4억 톤 가까이 되거든요. 그럼 그 중에 아주 일부라도 우리가 사람이 생산해서 대체하려면 거기에 따라오는 소재들마저도 그 정도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값이 저렴한 소재들이 적용이 돼야 돼요. 해조류의 경우는 많이 기를 수 있는 게 바다라는 공간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제 마트에 가서 사 먹을 수 있으려면 사실은 저는 한 5년 정도는 남았다고. 당연히 50%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다만 이게 얼만큼 빨리 갈 거냐, 이게 20년이 걸릴 거냐, 5년이 걸릴 거냐는 건 딱 두 가지죠. 대체육 기술이 고기보다 더 맛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배양육 기술이 고기보다 싸야 돼요. 안전하고 싸야 돼요. 이 두 개만
기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20년이 아니라 5년 후에도 결론이 날 수도 있다. 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사육장에서 동물을 키우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식물이나 기타 재료로 고기를 흉내낸 대체육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의 세포를 직접 배양해 만든 진짜 고기, 배양육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세포를 키워 고기로 만든다? 지극히 첨단의 개념이라 대체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죠? 국내에서 한우 세포를 이용해 배양육을 만들고 있는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이 업체에서 밝힌 배양육의 원리는 매우 간단했습니다. 마치 수경재배로 식물을 키우듯 가축의 세포에 배양액을 주고 길러낸다는 거죠. 소세포를 넣으면 소고기, 돼지세포를 넣으면 돼지고기가 나오는 공상과학 속 이야기가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잠깐만, 방금 제가 이론적이라는 말을 무척이나 강조했잖아요. 혹시 그 이유를 눈치채셨나요? 맞아요. 이론과 달리 현실에선 이 배양육을 만들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포 조각에 무작정 배양액만 들이붓는다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고기가 되진 않거든요. 기둥이 있어야 벽을 세우고 집을 짓듯 세포가 자라날 수 있는 지지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걸 어려운 말로 구조체라고 하는데 이 구조체의 모양에 따라 세포가 자라나 특정 모양의 고기 조각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모 모양의 구조체를 이용하면 네모 모양의 고기가 되는 거고 소 모양의 구조체를 이용하면 소 모양의 고기가 되는 거죠. 문제는요, 이 구조체를 개발하는 게 아직까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구조체의 밀도가 실제 소고기 조직과 달리 지나치게 빽빽하면 세포가 분화할 공간이 없으니 우리가 아는 그 고기 맛이 안 나게 될 테고, 반대로 그 밀도가 지나치게 낮으면 세포가 얼기설기 뭉쳐 흐물거릴 테니 우리가 아는 그 식감이 안 느껴지겠죠. 따라서 최대한 실제의 고기 조직과 유사한 형태로 구조체를 만들어내는 게 배양육 업체가 당면한 기술적 과제라고 합니다. 현재 이 업체는 인공의 물질을 만들어내기보다 바다의 해조류를 이용해 구조체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는 중이라고 하네요. 배양육도 사람이 직접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처음부터 아예 식용이 가능한 뇌역을 이용을 해서 구조체를 만들고자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배양육 식물을 완성해 봅시다. 크기가 작고 얇다는 점 외에도 우리가 아는 고기와 조금은 다르게 생겼죠. 이 배양육엔 그냥 마블링, 그러니까 지방이 조금도 없어요. 소의 근육 줄기 세포만을 이용해 만들었기 때문에 순 살코기 형태를 띠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배양육은 살코기만 만들 수 있냐? 아닙니다. 줄기 세포들 같은 경우는 적당한 자극을 주면 근육 세포가 됐던 지방 세포가 됐던 이렇게 분화가 가능해요. 만약에 일반 소비자들이 내가 10%의 마블링이 나 입에 맞아 하면 분화를 10% 정도를 개인 맞추면 고기도 만들 수 있는 먼 미래에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포는 지방세포대로, 살코기는 살코기대로 배양해 3D 프린터로 뽑아내거나 처음부터 구조체를 사용해 특정 구역엔 지방세포를 배치하고 다른 구역엔 근육세포를 배치해 동시에 배양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이 배양육에선 고기 특유의 피냄새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 당연한 위치죠. 피를 쓰지 않고 배양액만으로 자란 세포니까 피냄새가 배길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이 고기도 모양새를 위해 색소를 입힌 것이고 실제로는 하얀색에 가까운 살 형태라 하더라고요. 자, 이젠 이 고기를 요리해 맛볼 차례인데 문제는 제 입이 막립이라 고기의 맛을 잘 모르고 제 손이 똥손이라 이렇게 얇은 고기를 요리할 자신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고기라면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유튜버 육식맨 씨입니다. 오늘 준비한 고기부터 보시죠. 육식맨님과 업체 크루브를 모시고 배양육 두 점을 요리해 봤는데요. 일단은 상당히 물컹물컹한 느낌? 약간 굉장히 부드럽고 말캉말캉한 느낌이 나요. 확실히 처음 보는 고기라 그런지 요리 전 고기의 질감과 모양에 큰 호기심을 보이시더라고요. 보시면 이게 수분이 80%나 된대요. 굉장히 지금 딱 봐도 물에 고여있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하나씩 올려놓고 닦겠습니다. 이게 드는 느낌이 고기는 전혀 아니에요. 젤리? 약간 그런 느낌? 요리 방식은 배양육의 형태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입자가 고운 타피오카 전분가루를 묻힌 뒤 식용유에 튀기듯 조리했습니다. 거의 탕수육이네요, 이거. 원래 이렇게 고기를 구우면 육향 같은 게 올라와서 고기의 신선도나 이런 거를 이미 알 수 있거든요. 이거는 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맛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배양육의 맛은 어떨까요? 먹어보죠. 고기의 식감이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씹을 때 전분층에 그런 식감을 딱 지나면 어느 한 군데서 조금 색다른 쫄깃함이 느껴지는데 고기라는 것이 티만 나는 좀 막연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 고기의 어떤 조직, 세포들은 배양했을지 몰라도 피까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특유의 맛, 육향이라는 것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뭔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저희가 구워서도 먹어봤습니다. 오, 진짜 다르네요. 느껴지세요? 지금 향 나는 거 느껴지시죠? 고기 향이 느껴지네요, 이거는. 정말 있습니다. 육향이 있어요. 낯선 느낌? 이게 제가 평소에 먹어본 소고기의 느낌이 아니에요. 소육향은 맞아요. 소육향 맞는데 낯선 타입의 소육향. 네, 그럼요. 네. 소야. 누군가가 이건 소 특수부위인데 네가 못 먹어본 특수부위 하고 내놓으면 반은 믿을 수 있어. 참고로 오늘 압구정에선 이 배양육으로 만든 고기 요리에 대한 비공개 시식회가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도 해당 배양육이 소고기의 맛과 식감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재현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더라고요. 충분히 근육 조직으로 분화했다라고 하긴 아직은 부족한 수준입니다. 아, 이게 소로부터 비롯됐구나, 이게 소의 단백질 향이구나 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는 정도고요. 앞으로는 어떤 부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어려운 향과 맛들도 구현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 물론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두꺼운 고기를 요리하지 왜 얇은 걸로 조리했냐고요? 이게요, 배양육을 기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먹은 고기 조각도 만드는데 무려 2주나 걸렸대요. 세포 분열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으니 현재로선 하나의 세포가 이만한 크기로 자라게 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물론 다행히도 이러한 단점은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해결이 가능하긴 합니다. 바로 대량 생산이죠. 거대한 배양시설을 만든 뒤 시차를 두고 배양육을 키우게 되면 끊임없이 고기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량 생산 시설을 갖추게 되면 신선한 배양육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가격도 싸지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자, 사실 이게 배양육 보급화의 가장 큰 단점인데요. 배양육을 기르는 데 필요한 배양액 자체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고 합니다. 배양액에 반드시 들어가는 FDS라는 물질의 경우 그 가격이 리터당 15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배양육 1kg을 만드는데 50에서 100만 원이 든다는 이야기죠. 아까 육식맨님과 제가 요리해 먹은 배양육이 한 점당 만 원이 넘는 셈입니다. 아니, 그럼 그 배양액이라는 것도 대량 생산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안 돼요. 이건 대량 생산을 할 수도 없고 애당초 생산 자체도 대단히 꺼려지는 물질입니다. 왜냐고요? 아까 제가 영상 맨 처음에 했던 말을 다시 들려드릴게요. 사육장에서 동물을 키우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고기가 있습니다. 이 말은 현재 배양육 기술의 가장 끔찍한 부분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까 일부러 언급을 안 했는데 고기를 얻기 위해선 동물을 키우는 것과 더불어 반드시 해야 되는 잔인한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맞아요. 동물을 죽여야만 고기를 얻을 수 있어요. 아니, 배양육은 세포를 배양액에 넣고 키우는 방식이니 동물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고요? 현재 배양육 기술을 다룬 논문 한 구절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배양육 생산을 위한 세포 배양 배지에는 말이나 소의 태아 혈청이 필요하며 이 혈청은 임신 후를 도축하여 얻고 있어 배양육 생산이 증가할수록 가축 도축도 증가하는 구조이다. 아까 언급했던 배양액의 주 성분인 FBS는 소 태아 혈청의 약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FBS는 임신한 소에서 태아를 적출한 뒤 그 태아에서 뽑아낸 피란 이야기죠. 현재로선 배양육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해선 임신한 소와 그 태아 모두를 더 많이 도살해야만 합니다. 끔찍하죠? 그래서 배양육 업계에서는 이 문제의 FBS를 대체하기 위한 물질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식회를 열었던 이 업체에선 스피루 우리나라는 미세조류를 이용해 배양액 대체 물질을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위 미세조류라고 하는 게 영양성분이 엄청나게 좀 풍부해요. 건강보조식품이나 다른 용품을 많이 쓰기도 있고 미세조류 자체로 대체육도 만들고도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영양성분들을 이 세포를 키우는 영양성분으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배양액 성분을 폐조류 베이스로 대체하게 될 경우 더 이상 어미수와 그 태아를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유리적 장점 외에도 가격 역시 기존 대비 100분의 1에서 200분의 1로 수준이 내려가 자연스레 배양육의 가격도 낮아질 거라 예상되고 있답니다. 우리의 식탁에 배양육이 올라올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죠?
자, 이 업체에서 밝히고 있는 한우 기반 배양육의 국내 시판 시기는 내년 말 정도라고 합니다. 아마 2에서 3년만 지나면 소뿐만 아니라 각종 다양한 종류의 고기가 우리 곁에 배양육의 형태로 찾아올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전에 배양육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완전히 끝마쳐야겠지만 조만간 기존의 축산시설 그리고 기존의 정육점과 전혀 다른 형태의 새로운 고기 공급 업체가 등장할 거라 생각하니 어쩐지 요즘 따라 SF 공상과학 영화 속 미래가 더 빨리 우리 곁을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이런 게 특이점인 걸까요? 끝. 끓는 기름에 바삭하게 튀겨낸 고기, 채소와 빵 사이에 올리고 다니 더욱 먹음직스럽게 보이는데요. 배양육 치킨 메뉴를 제공하는 시범 식당입니다. 배양육이란 소, 돼지, 닭 등 가축의 근육에서 줄기세포를 떼낸 뒤 생물반응기에서 세포를 배양해 만든 고기를 말하는데요. 아직 무료 시식 체험만 가능하지만 상시 배양육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등장한 건 처음입니다. 닭을 죽이지 않고도 닭고기를 즐길 수 있다니 맛까지 진짜 닭고기와 별 차이 없다니 상당히 흥미롭죠. 앞으로 1, 2년 안에 제조 공장 승인을 받아 시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무대를 잃었지만 열정은 사라지지 않는가 봅니다. 영국에 사는 12살 소녀인데요. 동네 방방곡곡을 돌며 발레를 선보입니다. 기차역, 정육점, 정식 무대나 연습실이 아니더라도 전혀 상관없는 모양이죠. 심지어 승객이 없는 버스 안에서도 춤사위를 선보이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5월부터 공연이 취소되고 무용 교습도 받으러 갈 수가 없게 되자 이렇게 아쉬움을 달래고 있다고 합니다. 참기 힘든 불금의 흥,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안전하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사람의 비법을 참고해보시죠. 집 마당에 덩그러니 서 있는 버스 한 대, 이게 왜 있는 걸까요? 안으로 들어가 보니 희한합니다. 안락한 의자와 조명, 감각적인 소품 등 여느 술집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데요. 영국의 한 남성이 중고버스를 우리 돈 360만 원을 들여 개조했다고 합니다. 원래 여행 목적으로 샀지만 코로나19 봉쇄령으로 세워놓기만 하는 게 아쉬워 아이디어를 발휘했다네요. 걷잡을 수 없는 재확산세에 많은 상점과 술집이 다시 빗장을 걸어 잠그는 상황에서 큰 위안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락실에 두더지 게임 좋아하세요? 반려견이 하면 이런 모습인가 봅니다. 판자에 구멍을 뚫어놓고 소시지를 넣었다 뺐다 하면서 약을 올리는데요. 소시지가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재빨리 쫓겨나는데 번번이 실패. 줬다 뺏는 게 얼마나 치사한 일인데 슬슬 짠하게 느껴집니다. 먹는다, 먹고 만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한 입을 못 무네요. 이 정도 놀렸으면 반려견이 격분하는 것도 예가 가죠.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